리그에 이어서 후기 리그도 아 존 플레이어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MBCGame Hero의 통합 챔피언전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잠시 정리를 좀 해서 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프로리그 사상 처음으로 게임 단주를 모시고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네, 자 지금 MBCGame Hero가 오늘 한 10번 정도 제가 외쳤습니다만은 창단 효과가 무엇인지 MBCGame Hero의 신뢰를 바탕으로 팀 운영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우승했습니다. 소감한 말씀. e스포츠의 신기운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단 장합니다. 또 선전을 벌여주신 우리 T1 정말 매우 자랑스러운 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e스포츠 사상 가장 명승부전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2006년 그 장단 효과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제 보여줬고, 그리고 2007년 MBCGame 히어로의 목표 이제 다 된 겁니까? 통합 챔피언제 우승하면 된 건가요? 2007년 MBCGame 히어로의 청사진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왕 내친 김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MBC 히어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태희 감독과 또 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면도 좀 하시금 하셔야겠나요? 하셔야겠네요. 느낌이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 말씀. 네, 뭐 면도 안 하고 좀 지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 털이 저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우승 소감 얘기해도 될까요? 예. 이제 2주 전에 후기릭을 우승했습니다. 우승하고 그 승리로 너무나 값진 것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PUF 시절부터 그 약팀의 서름을 같이 느끼고 같이 응원해줬던 우리 포세이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우리 사장님,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의 관심까지도 승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를 2주 만에 SK T1한테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싸웠고요. 역시 SK T1은 너무나 강팀이고 정말 끝나는 순간까지 너무나 가슴 졸여서 제 피가 다 말라버릴 것 같습니다. 히어로는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태희 감독에게 또 축하의 꽃다발이 팬들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다 승리의 주요 여기 흰옷 입은 하얀 모자 쓴 분들이 모두 승리의 주요이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딱 한 선수만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지호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아, 예. 바로 옆에 있었네요. 네. 우승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하고 싶은 거 많았죠? 이 자리에서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셔도 되고 다 말씀하셔도 되고 이제 박지호 선수의 쇼타임입니다. 한 말씀. 저희 팀원들이랑 코칭 스태프님들, 감독님, 구단주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모님,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기리그 때 여자친구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네, 지금 다시 잘 만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데이트를 못했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데이트 많이 할 겁니다. 지금 혹시 그분이 보고 계시든 안 보고 계시든 저 화면에 나온 분인가요? 자, 그러면 보통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말씀, 다른 팬들께 하는 분 이야기가 아니라 박지호 선수 마음속에 있는 그녀에게, 그녀 귀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아, 사랑한다!
이렇게 승리한 MBCGame 참사한 분들과 말씀 나눠봤고 저분이 그 박지 선수 연인이신 것 같네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합쳐서 다 그냥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아쉽게 정말 멋진 경기를 준 SK텔레콤 선수한 분들과도 말씀을 해야 나눠야겠죠? 네, 여러분 멋진 경기를 준 SK텔레콤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선수들 진짜 잘 싸웠습니다. 한 말씀. 먼저 우승한 MBCGame 히어로 팀한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정말 잘 싸웠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 선수들이 못 싸웠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준비를 많이 했기에 그리고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MBCGame 히어로 팀의 전략도 참신했고 저희 팀도 거기에 맞서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결과에 눈물 흘리지 않고 저희가 2004년도 광안리에서 한비스타즈한테 3대1로 이기다 역전을 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2005년 시즌에 트리플 크라운을 했고 2006 정기리그까지 먹으면서 오버 트리플 크라운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다시 꺾였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5번 연속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점직한 주영 감독의 결국이고 박용욱 주장과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뭐 2007년 시즌 시작됐어요. 앞으로 기회 많죠. 자 팬들께 이 사랑을 조금 더 꺾고 계지 않으신 계속되는 사랑 보내고 계신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저희 선수들 그 저랑 동갑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정말 동생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눈도 충혈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깨는데 아쉽게 준승했지만 그래도 저희 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고 정말 오늘 많은 것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멋진 경기를 펼쳐준 SK텔레콤과 MBCGame 히어로 선수 여러분께 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바로 오늘 스카이프로 2006 통합 챔피언전 자 시상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우승과 그리고 우승 그리고 오늘 경기 MVP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우승 시상해 주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단법인 한국 e스포츠 협회 세운호 상근 이사께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사님을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우승을 차지한 팀에게는 1,000만 원 상금과 함께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지만 축하의 의미까지 담아서 큰 박수로 준우승 시상과 수상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이프로 2006 통합 챔피언전 준우승 SK텔레콤 T1입니다. 자 오늘 최종전까지 가는 멋진 승부 끝에 비록 아쉽게 패했습니다만은 우승의 버금가는 역시 이 팀은 오버 트리플 크라운 답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SK텔레콤입니다. 자 스카이프로 2006 통합 챔피언전 준우승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에게는 자 준우승 트로피와 함께 자 박용욱 주장이 받고 있습니다. 꽃다발 그리고 챔피언전 준우승을 기념하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SK텔레콤 전선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준우승 축하드리고요. 시상에 수고해 주신 재원호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승과 MVP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에는 자 이번 대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스카이 마케팅 본부장이신 박창진 상무님께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대망의 우승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다들 아십니다만은 스카이 프로리그 2006 공업 챔피언전 우승! 전기리그 준우승! 하지만 2006년 7월 29일에 아픔을 잊지 않았던 MBCGame 히어로입니다! 네. 화끈하죠? 자, 우승한 MBCGame 히어로에게는 꽃다발과 함께 또 커다란 트로피가 당연히 주어집니다. 그리고 무려 2,000만 원 상금이 수여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위해서 한번 좀 포즈를 잡아주시면, 네, 앞에 지금 카메라 기자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우승팀 MBCGame 히어로의 하태희 감독 박지호 주정과 함께 스카이 마케팅 본부장이신 박찬쟁 사모님께서 자 기념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MBCGame 히어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대회 후원해주신 박찬진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오늘 MVP 발표와 함께 시상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상에는 스카이 마케팅 본부장이신 박찬진 사모님께서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자, MVP 그동안의 전통에 따라 우승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MVP 누가 받아야겠습니까? 자, 여러 명의 선수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지호, 연버성, 박성준 여러 명의 선수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 19표 중에 16표를 득표했습니다. 스카이프로 2006 통합 챔피언전의 MVP는 연보성입니다. 첫 경기의 패배를 딛고 만들어낸 최종전의 승리였기 때문에 힘든 시작, 하지만 그 끝은 정말 영광스러웠던 MBCGame 히어로의 이번 스카이프로 2006과 너무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에게 MVP가 수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보성 선수에게는 기념패와 함께 꽃다발 그리고 통합 챔피언전 MVP를 축하하는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게임더뮤신 참모목 대표팀도 축하의 꽃다발도 전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연보성 선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상해주신 스카이 마케팅 본부장이신 박창진 상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세라모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팬들께 인사,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팬들께 마지막 1년 동안 진행됐던 스카이프로 2006을 정리하는 의미로 같이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레모니를 추가적으로 계속하죠. 계속 생방송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지난 봄에 시작돼서 광안리 결승전 그리고 인천 후기리 결승전 그리고 통합 챔피언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항상 e스포츠의 중심이 되었고 e스포츠의 각종 어떤 기록의 산실이었고 많은 스타들의 탄생의 그 산실이었던 스카이프로 2006 이번 시즌은 이곳으로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e스포츠의 머스테브 윤민승 전무님, 서범규 정조님 그리고 스카이와 모든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스카이프로 2006 통합 챔피언전 그리고 2006 시즌에 대한 중계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더 멋진 팀 단위 리그로 여러분께 선물 가장 두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n your mind, I'll stay with you.